일단은 제가 입당과 출마를 결심했던 배경은 제가 사실 세월호만 했던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 제주 강정 누구보다 열심히 했었고 밀양도 했었고 뭐 쌍차나 미군 기지 이전됐던 평택이라든지 또뭐 그렇죠. 여러 사건 제가 사실 마당발이거든요. 네. 안 걸친 사건 없이 진보 진영에서 했던 사건은 두루두루 걸쳐서 했었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간단히 평가하면 패배 연속이었어요. 예, 뭐 2년 동안. 소송을 해서 물론 이긴 경우도 몇건 있겠지만 주로 패배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느꼈던 거는 아 이게 사실은 정치가 좀 제대로 됐으면 아예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매일 했죠. 국회가 제대로 됐으면 그렇죠. 정치가 제대로 됐으면 그렇죠. 이런 생각 계속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다가 그러면 정치 변화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이 결심을 했을 때두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정치를 더럽게 봤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답답한 당이고 욕 나오는 당이고 예, 그런데 내가 들어 시궁창에 몸만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고 아,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출마해서 패배하게 되면 제가 기존에 해왔던 활동들이 전부 한꺼번에 매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두 가지 문제를 좀 풀었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거는 정치에 대한 그 근거 없는 혐오와 더럽다고 하는 걸 저희가 많이 비판하잖아요. 근데 정작 제가 자꾸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죠. 제가 정치 영역 갔다가 다시 사회영역 왔다가 다시 정치 갔다가 자유자재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거 없는 정치에 대한 비난과 더러움, 그런 걸좀 불식시키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건 극복을 했고. 두 번째, 패배 관련된 부분은 제가 걱정이 돼서 가족분들하고 세월호 가족분들 상의를 했어요. 가족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맨날 패배하는데, 뭐. 또 가서 네가 또 그렇죠. 진다고 해서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깨지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냐. 또 네가 진다고 한들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히 그걸 부담될 거 오해할 없다. 바가 없다.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네가 변호사로서 해줄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은 다 했다. 네가 더 어떻게 열심히 할래? 정치 영역에 네가 갈 수만 있으면 더큰 도움이 될 테니 도전해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